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4월 12일자 여러분들과 풍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할 텐데,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해주고 있지만,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거래대금도 이렇게 터지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먼저 이야기 드리면서, 앞으로 이 풍산에 대해서 어떤 재료가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하게 제가 이야기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담아두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풍산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풍산이 방산 성장과 더불어 도리 가격에 대한 강세까지 이렇게 겹겹이 호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풍산 앞으로 두 가지 호재가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방산. 첫 번째로 이 방산에 대한 국내 산업 매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에 대한 핵심 수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더 중요한 게두 번째. 이 구리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AI 산업 자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 자체도 덩달아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력 소모량 자체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전력 소모량 자체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구리에 대한 가격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방산 매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하지만 구리 가격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멘텀이 나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나 강한 호재가 겹친 시점에 거래대금이 저점에서부터 들어오면서 지금 대세 상승을 시작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주가가 지금 보시게 된다면 저점에서부터 거의 200% 가까이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급속도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윗꼬리를 가져가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주가가 윗꼬리를 달고 빠지고 있지만 주가가 크게 눌리더라도 이 5만 원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주가가 오히려 눌려주었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평단가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주가가 눌렸을 때 지금 상승을 끝내고 이제 대세 하락으로 추세를 전환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주가가 눌리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8시 반부터 어제장 종료 이후 오늘까지 어떤 재료가 나왔고 지금 이 주가 눌림이 단순히 눌림인지 투매 나오면서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인지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재료가 있고 이 일봉들에 대해서 거래대금과 이 윗꼬리가 만들어지는 이 일봉들 앞으로 만들어질 일봉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풍산에 대해서 제가 매일같이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풍산을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많이 계십니다. 혼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 풍산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과도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대응이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지금 특히 고점에 매수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풍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8시 반부터 매일 장 종료까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부분 물어보시고 풍산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과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소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혼자라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이렇게 들어왔던 매진 물량들, 저점에서부터 들어왔던 매수 물량, 이탈할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머리 꼭대기까지 최고점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이야기는 드릴 수가 없지만 최소한 이 수급에 대한 이탈이 일어나고 어깨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 끝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이 풍산에 대한 보고서도 함께 보내드릴 텐데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되어 있는 매출 규모와 주요 핵심 계약 일정들 그리고 이번 4월 말에 나올 핵심 공시 내용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에 대한 물량 매집 추정치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윗꼬리 달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 물량에 대해선 아직까지 이탈이 없다는 부분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수급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재료와 수급에 대한 확인을 끝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풍산에 대한 대응 방법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이 보고서를 읽어보고도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이 이 부분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이 풍산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매매하시는 분들 이 풍산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하실 수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가 매일같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와서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단과 하단에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홈페이지 내에 자체적으로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시간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4월 12일자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거고요. 262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가온전선과 AP 시스템,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거래 대금이 들어와주면서 강하게 상승해준 게 보이실 겁니다.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28%까지 올라가주면서 상한가 바로 직전까지 올라갔었고요. AP 시스템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23%까지 고점을 찍고 지금 16%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 시가 매수 종목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매일같이 타점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고요. 제가 아무리 다 가르쳐 드린다고 해도 이 단타 종목들을 매일같이 대응하기가 본업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모아가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종목, 올해 들어서 세력들 매집 추정치가 매집 물량 추정치가 올해 최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태에서 유보율, 이 재무제표를 보셨을 때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매출액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가 넘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안전하게 매수해서 본격적으로 이 5월달 초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최소 여러분들이 저점 대비 7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제가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실 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단타와 스윙 모두 경험해보고 싶다면 둘 다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에 매매를 하실 때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100% 무료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경험이 습관이 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